앉아요. 같이 한잔하지. 내가 좋아하는 견과류만 골라 담았네. 참 센스 있어. 감사합니다. 정말 센스 맞아? 숨이 이해가 안 돼서. 무슨... 그 유전자 검사 어떻게 생각해? 결과지를 그쪽에서 조작한 게 아닐까요? 어찌됐건 친자가 나왔다는 건 강민아의 검체를 가지고 검사를 했다는 거잖아. 그래서 생각을 바꾸게 된 거야. 결과지를 바꿔치기 한 사람이 아니라 강민아의 검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? 유민재단 이사장님께서 보내신 물건입니다. 이거랑 같이 밖에 정도우 실장한테 전해줘요. 알겠습니다. 한성애의 약점을 알았기 때문에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사람. 그래서 한성애가 있는 한 평생 안전하지 않은 사람. 그리고 유전자 검사 결과를 조작할 수 있는 강민아 검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? 강민아 자신? 그 여자가 한성애 근처에 있어요. 사고 직후에 한성애 주변에 새로 나타난 사람이 누가 있죠? 좀 아쉽긴 했겠다. 진짜로 속아 넘어갈 뻔했다니까? 처음 온 사람은 무조건 밀어보는 문을 너무 익숙하게 열진 말았어야지. 감추려다 눈에 더 띄게 만들지도 말고.